안녕하세요. 집소리 달인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오늘 아침에 조금 쌀쌀하네요. 아쉬운 것은 비가 좀만 더 일찍 와뒀다면 그 울진에 그 큰 불이 조금 일찍 진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진짜 그 집을 잃으신 분들 심정이,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불에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진짜 화재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겨울에 눈이 안 와가지고 가물어가지고 이 낙엽잎이 조금만 작은 불씨에도 막 바로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뭐 직접적인 원인은 뭐 수사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담배불이 의심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담배 피시는 분들 함부로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예.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었다죠. 예. 앞차가 버린 담배꽁초가 뒷차 창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뒷차 시트에 탄 적도 있고.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진짜 화재는 위험합니다. 지금은 이제 식당이고요. 지금 막힌 건 아니라는데 배관 내시경 보고 좀 고스톱할 수 있으면 하고, 좀 뭐 배관에 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좌측의 아파트는 제가 거의 메인으로는 싱크대 막힘이고요. 우측은요 또 뭐냐면 시공사가 다른 아파트인데, 여기 우측에 있는 아파트는 싱크대 배관에 다시 트랩이 달려있어요. 트랩이. 예. 아무튼 이 좌측에 있는 아파트 싱크대 배관은 좀 배관이 구조가 좀 길어요. 그래서 잘 막히는 아파트고, 우측에 있는 아파트는 배관에, 싱크대 배관에 밑에 트랩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주 막힙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들어오면 아예 트랩을 제거할 거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잘라내고 엘보를 올리고. 예. 여기 있구나. 스크린 주고. 이거는 여기 있게 맞는데. 여기 있거든. 여기 건데. 예. 여기 사장님이세요? 예, 거기가 맨홀 맞죠? 예, 그거 받아요. 봤어요. 받고. 예. 여기서 스프링을 작업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스프링. 예, 작업했고. 일단 닫아놓을게요. 예, 작업했고. 예. 여기서? 화장실이 저기 어디? 일로 나가면 있어요? 잠깐만, 화장실 가볼게요. 어디? 아, 여기? 이건 뭐예요? 옆에, 밖에. 아, 여기서 연결을 했었다고? 차들이 다 입주자분들 차예요? 아, 그래요? 저 차 안 빠진 차들이죠. 차 안 빼야 돼요? 한 대만 딱 빼. 이쪽에서, 왜냐면 일로도 호수 끌고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한데. 아쉽다. 스파네? 일단 저 옆에 빌라에다가 주차를 해놓긴 했는데. 일단은 일단 내시경 먼저 확인하고, 가장 필수인 게 내시경이니까. 으이씨, 고압 세척을 하고 내시경을 안 보여줬다고. 보여줄래든 보여주고, 보여줘주야 안 보여줘.
천만 원인 건 아시죠, 그럼? 이거 천만 원이라고. 천만 원이라고, 강조해, 천만 원이라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더 비싼 거 주세요? 네. 그럼요. 자, 4.95m 기름 제거가 안 됐고 기름 있어요 지금. 5m 지금 공용과 갔어요. 벌써 갔어요? 예. 일단 찍을 거예요 저거. 여기 공용관이 저쪽에도 저기도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화장실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일단 여기 기름 쌓여 있고요. 1차적인 건 제거를 해야 되고 화장실에서 넣어서 또 나가는 거 확인할 거예요. 지금 안 빠지나 모르겠다. 못 쓰는 거 이거. 네, 이게 독일 거예요. 이게 좀 이게 뭐지? 뭐 이상하게 나네 이거? 이게 뭔가 모르겠네? 틀리겠네? 나가는 데가 트랩이.. 아 바로 트랩을 해놨구나. 아닌가? 아 옆에 옆에 아. 다음 대고 아 여기도 기름이 자욱하네. 그러면 아, 일단은 메인 내리식 넣고 메인에서 확인하고 메인에서 한번 쏙 빼주고 과지간 세척해야 될 것 같네. 여기부터 기름이 있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나가는 공용 라인에 지금 기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합해졌고. 예, 요, 예, 지금 제가 저기 있었잖아요. 아까. 네. 이렇게 오죠? 네. 여기 나가죠? 네. 만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여기 막힌 것 같아요. 메인 밖에 나가서 내식 한번 보고. 예? 구배도 안 좋다고요. 예, 여기 구배도 다 나와요, 얘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구배가 다 나와, 이렇게. 보시면 얘가 내리막이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오르막이면 이렇게 플러스가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민다고 들어가지요? 시원하죠? 그거 안 돼서 스프링을 막 넣었는데 잘 안 들어간다고 막. 이게 어떻게 들어가죠? 여기로 넣은 거 맞죠? 예, 네, 맞아요. 일단 안에서 드셔야 돼. 자, 일단 천장에 기름들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스프를 넣으면은 지금 거기도 막혔나? 그죠? 여기부터 메인이에요, 메인. 이게 메인이? 예. 가지관에 아,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예, 메인인데 이게 지금 다 슬러지에요, 슬러지. 작업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응? 그 카메라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다 여기서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단 고압세척 작업 시작할게요. 이제. 근데 저기로 온 거예요? 여기로? 아, 그쵸. 이제 배관이 이제 빤타진 않을 거예요. 꺾어서 오든 일단은. 그쵸. 세척을 하면서 또 내시경 넣고 그런 작업을 병행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밖에서 고압세척 일단 먼저 1차적으로 먼저 진행하고 확인하고. 왜냐면 지금 그 고객님 바닥에는 기름이 하나도 없어. 예, 그쵸. 그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메인만 있는 거야. 예. 예. 그, 어차피 이따가 다 확인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작업은 밖에서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게 일단 아세요? 일단 저도 이거 축 좀 쓰고. 네, 그러시니까. 저도 이제 혹시 밖에. 2분 후 유튜브.
유튜브 보시고 의뢰를 주신 거고요. 내일도 갈 현장에 또 유튜브 보시고 연락 주신대. 자, 노즐 박스 오픈. 물 한번 딱 빼주고. 근데 날씨가 딱 지금, 사실 지금이 딱 좋아요. 왜냐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리고 장비 관리하기도 좋고. 솔직히 여름이 가장, 솔직히 겨울보다도 여름이 가장, 뭘 겨울도 엄청 추우면 힘들겠지만 사실 여름이 열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 네, 전 개인적으로.
자. 그리스 노즈. 이게 좋아. 그리스 노즈. 예, 대단히 소통. 그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일단 현관문을 닫아 그 거쪽에 틈은 닫을 수 있으면 닫아 놓으세요. 문. 현관문 출입문 제가 열어놨을 건데. 아, 예, 예, 어, 예, 혹시 몰라서. 아, 예. 크림, 커피 시원한 크림. 약간 역구배기긴 한데 그동안 기름이 제대로 안 떨어진 거. 튀김 소보르. 튀김 과자, 튀김 과자. 내시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내시경. 자, 뭐 세면대를 틀어놓고 오겠습니다. 세면대. 아, 세면대 라인. 쫄쫄쫄쫄. 오. 쫄쫄. 아, 이게 세면대 같은데? 물 나오네. 예. 네. 여기까지 왔어요. 자, 지금 아까 그 세면대 물 내려놓은 데에요. 지금 또 저기다 식당에서 이제 물 버렸나봐. 지금 죽에서. 예. 예. 아니, 물 내려 상관없어요. 죽으로 갈게, 죽으로. 아, 상관없어, 쓰는데. 여기서도 거꾸로 한번 네, 작업해줘야 돼요. 여기서도 예, 여기서도 나가는 거 한 번만 뚫어주면 돼. 일단 여기까지 다 왔어요. 여기 구간을 또 해줘야 돼요. 예. 이쪽에도 한 번 넣어서
아, 그쵸, 그쵸, 그쵸. 아니, 여기가 같은 라인이에요. 이거랑. 예. 이 안쪽으로 가신다. 예, 예, 저쪽에서, 잠깐만요. 한번 태워보고, 저기서 내시경, 아니, 저쪽에서 버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까지 안 오고. 아니, 아니, 저쪽 가자. 아까 코끼리가 걸린 데가 거기네. 가지고 와. 배가 안 좋으니까 다 끌고 나오는 거야. 거의 들어갔다. 이따가 식당 바, 식 주방에서 소리 나면 얘기해주세요. 뭐 물소리 같은 거. 아, 화장실 떠나요. 사실 나죠. 예, 네,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화장실 떠나요. 예, 예, 나죠. 지금 거기 지금 뚫고 있어요 지금.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기름하고. 예,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신기하네.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 아우, 그럼 이게 엄청난 압력인데 500관데 지금 기름 나오잖아요. 싸우고 있는 거 거기. 좀 끄집어 내고 또 들어가고. 이게 치면서 막 들어가는구나. 아니, 아니요. 물이 쓰면서. 수압으로. 순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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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에서 혹시 소리 날 때 얘기해 주세요. 주방에서. 주방, 주방 바닥에서. 주방. 예, 예. 예. 아니요, 거기까지 안 가는데 소통이 되면 소리가 나요. 아, 추진력 진짜. 나죠? 뚫려. 예, 거기까지 갔어요. 바다에서 막 소리 나지, 물소리. 네. 예, 알겠어요. 힘들어. 이게 너무 기름이 또 막히면 또 걸려요. 에이, 지금 가지가 다 타고 들어간 거야 지금. 예, 나오자. 안 나왔다 씨.
한 번씩 다 끄집어내고 가야지. 여기서도 그 식당 받아, 거기서 나온 게 이만큼 또 나왔잖아. 우리 안에서도 안 해도 돼? 거기 왜 거기까지는 깨끗하고 본관만 막힌 거야 지금. 예예. 물 써도 된다 이제. 아 물 써요, 물 쓰세요. 예. 이런 게 그동안 마켓은 이런 거 절대 숯불 같다 안 돼. 그냥 샤프트도 힘들어. 그냥 고스톱이 짱이야. 지금 한 여섯, 일곱 번 꺾인 거예요. 예, 네, 대략. 근데 들어가잖아. 예. 네. 커피숍까지 간 것 같은데? 들리죠? 네. 얘 다 갔어요. 지금 얘가 더 이상 안 가는 게 갔어. 와, 기름 내도 장난 아니네. 많이 나왔어요. 계속 끄집어내요. 이제 몇 번. 일단 이제 덩어리는 다 떨어진 거고, 이제 슬러지 같은 거. 아, 이건 상관없어요. 고하수척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하수척이 아니면 이거는 답이 없는 배관이라고요. 백날 스프링을 해봐야 해결이 안 된다는 배관이에요, 제. 예. 그때만. 예. 임시조치, 임시조치. 네. 네. 거의 지금 거의 한 27m 들어갔어요. 27m, 28m. 이게 뭔가 딱 걸린다. 그럼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돼요. 덩어리가 있다는 얘기에. 부드러워져요.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줘. 거기가 이제 빼면 또 쌓이고 쌓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끄집어 내줘야지. 한 28m 들어갔으니까 다 들어간 거예요. 예, 저희가 호수가 다 기르기 알거든요. 예, 예, 예. 예.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이 옛날에 시멘트 들어갔던 건가 보네. 공사한 거. 어, 그거 찍어야지. 네, 그거 방수한다고. 거기 되게 보면. 되게 방수 얘기요? 예, 방수. 시멘트.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주셔야죠. 관리가 뭐 어떻게 되나. 쓰다 보면 막 쓰게 되고 그랬어요. 바쁘면 막 쓰다 보면 막 나오고. 깨끗하네요. 여기 이제 이제 차야 된다고 그래 이거. 아까 차에 차 있던 구간인데. 제 배관이 차, 밑을 찾았어요. 배관이 아래로. 그러니까 저기 된 거라고요. 여기가 거기구만. 화장실. 네. 찾네 여기도. 네. 여기 우리에서 나오는 건가? 아니, 세면대. 세면대, 아직. 예. 네. 이게 우린가? 아니, 아니. 오케이. 됐어. 여기가 세면대 거예요? 예. 여기서 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거기 세... 다 맞춰, 만나가지고. 예. 여긴 대관 이상. 예, 깨끗해요, 여기. 여기는, 아니, 뭐, 여긴 바닥이에요. 깨진 거 없나, 이렇게. 보면. 예, 여기가 이제 저 싱크대가 오는 거, 여기 합해지는 거거든요. 아, 네. 예. 저 중대관으로 내려갈 수 없나? 아, 주변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벗어난 거예요. 이게 중대관이에요? 예, 여기서부터. 예, 예, 이게. 여기부터 주대관이에요. 예. 중대관 떨어지잖아요. 예. 불이 떠? 어디가? 없어요, 막. 아니, 대관이잖아요. 아니, 저기는 제가 그때 메인이라고. 여기까지만. 사장님 배관이에요. 메인은 한번 봐주세요. 메인이 아까 다 봤죠. 네. 네, 이게 이제 저쪽 나오는 거. 저기 나오는 커피숍 나오는 배관이에요. 네, 아까 다 여긴데. 여기 다
다 패주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 또 경주에서 이렇게 저 창문 불이 쳐졌다고 창문이 없더라고요. 제가 몇 편 짰죠? 이게 뭐 실금이나 이런 거는 내시경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딱히 뭐 어디 깨져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뭐 어디 이탈됐다거나 뭐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깨져갖고 이렇게 뭐 벌어지거나 이런 거 다 눈에 확인이 돼요. 예, 없죠. 예. 대관. 대관 보시면 딱히 대관 이상 있을 만한 데는 없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굿.